이거 아는 사람 최소 아재 인정? 주제 신청 받습니다. 아무거나 주세요. 저는 펩시랑 코카콜라의 맛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오르고 먹으면 어떤 게 코카콜라고 어떤 게 펩시인지 모르겠어요. 다 콜라 회사의 양대산맥이고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한번 그 우열을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의 J.S. 펜퍼턴이라는 인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펩시는 1898년 미국의 칼렘 브레드햄이 만들었죠. 비교적 코카콜라가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코카콜라와 펩시 간의 차이는 심했습니다. 펩시는 만년 이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펩시는 1923년과 1931년에 파산 위기를 겪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파산 위기였는데요. 펩시는 코카콜라의 매각을 제의합니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투자성이 없다고 거절합니다. 엿을 먹인 거죠. 펩시는 이게 엄청 모욕적으로 느껴졌나봐요. 하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1934년에 펩시의 반값 판매가 시작되면서 펩시가 많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코카콜라와 펩시 간의 콜라 전쟁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합니다. 코카콜라는 이에 질세라 엄청난 로비와 함께 2차 세계대전 해외 참전 미군에게 독점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카콜라가 완전히 쐐기를 박아놓은 것이죠. 이로 인해서 펩시는 재기를 하지 못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약 20년 뒤에 펩시는 펩시 챌린지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의 상표를 없애고 대중들에게 시음을 시켜서 뭐가 더 맛있는지 선택하라고 한 것이죠. 도박에 가까웠던 이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펩시를 선택했던 사람이 약 52%, 코카콜라를 선택했던 사람이 48%였는데요. 이 장면이 그대로 TV에 노출되면서 펩시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결국 펩시가 1985년에 드디어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질세라 코카콜라도 반격을 준비하는데요. 새로운 콜라인 뉴코크를 출시합니다. 근데 이게 대중들에게 맛이 없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콜라가 더 낫다고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는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결국 78일 만에 이전의 콜라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코카콜라가 펩시에게 지는 양상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코카콜라의 점유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1990년대에는 다시 코카콜라가 1위를 차지했죠. 이전의 콜라를 다시 선보이니까 대중들이 다시 코카콜라를 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간 계속해서 1위를 유지했죠.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코카콜라와 펩시 간의 전통성의 우열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조금 오래됐긴 했으나 펩시도 그만큼 오래됐죠. 허나 1980년대 중후반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한 코카콜라에게 1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통계를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 점유율입니다. 미국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코카콜라가 2015년 기준 42.5%, 펩시는 27%입니다. 시장 점유율만 봤을 때는 코카콜라가 높지만 매출을 봅시다. 2014년 기준 펩시가 670억 달러로 하나로 약 75조 6,095억 원을 벌었고요. 코카콜라는 460억 달러, 하나로 51조 9,110억 원을 벌었습니다. 매출로 따지자면 펩시가 더 높네요. 통계를 보자면 무승부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코카콜라가 더 높지만 매출액은 펩시가 더 높죠. 마치 휴대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 간의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맛과 가격을 알아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같아요. 자, 우선 가격부터 알아보죠. 펩시 1.8리터가 1850원에서 2500원 정도 합니다. 반면 코카콜라 1.8리터는 1950원에서 3120원 정도 하죠. 가격 대비 면에서는 펩시가 약간 저렴합니다. 자, 그러면 맛을 볼까요? 근데 사람마다 이것이 맛있다 라고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분표를 볼 겁니다. 자, 어떤 게 더 달까요? 250ml 기준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코카콜라의 당류는 28g, 펩시는 27g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달다라고는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본 결과 와이키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코카콜라와 펩시 간의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과는 펩시의 압승이었습니다. 자, A콜라가 펩시콜라이고 B콜라가 코카콜라인데 펩시인 A콜라를 선택한 사람이 37명, 코카콜라인 B콜라를 선택한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압승이죠. 자,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선택도 받고 가격도 저렴한 펩시가 1점을 따냅니다. 결과를 총합해보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코카콜라가 1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 맛과 가격으로 봤을 때는 펩시가 1점, 코카콜라 1점, 펩시 1점으로 이번 승부는 무승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재미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를 좋아하시는 건 개인 취향이겠죠. 혹시 다른 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